4세트는 남녀 혼합복식. 웰컴 저축은의 PBA 팀리그 3라운드. 강동국 선수와 강지은 선수, 그리고 최예미 선수와 서현민 선수가 나옵니다. 이명철 심판이 주심, 이민용 심판은 부심, 김기태 심판은 기록으로 4세트 경기 계속 이어나갑니다. 서현민 선수가 먼저 공원치가 나옵니다. 서현민 선수 오늘 초구는 처음이에요. 라인 괜찮아 보이죠? 깔끔하게 성공. 2로 끝내면서 승점 3점을 얻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트 내주면 최대 획득 승점이 3점으로, 2점으로 좀 내려갈 수밖에 없죠. 네, 좋습니다. 자신 있게 뱅크샷 성공하면서 SK렌터카 다이렉트의 4세트 첫 득점은 강지은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아주 완벽한 궤적을 보여줬습니다. 네. 여성 선수가 2점짜리를 하나 해줬으니까 강동국 선수도 또 한 방 보여줘야죠. 얇은 두께. 아, 섬세하게. 아, 좋네요. 굉장히 섬세했습니다. 예. 공이 마치 큐 끝에 붙어서 나가는 듯한 느낌. 네. 강동 선수의 또 역도리기 대회전 길게 코너 부근을 향해 가는데 라인이 괜찮죠? 득점 성공합니다. 예민한 두께의 공들을 어렵지 않게 척척 해결해 나가고 있는 강동국 선수. 회전을 조금 빼면서 되려 더 길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주었죠. 네. 키스 잘 해결했고요. 네, 차분하게 또 한 번의 콤비네이션 만들어내고 있는 강지은, 강동국. 웰뱅 피닉스는 오늘 경기가 어떻게 보면 많은 타이틀을 가진 경기군요. 혼합복식 경기도 이제 4승을 깨트리느냐. 네. 또 중요하고요. 지금 연승 행진, 4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연승이 유지가 되느냐 또 중요하겠죠. 네. 워낙 흐름이 좋고 선수들이 다 잘하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SK렌터카 다이렉트도 더욱 투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강동국 선수 더블 쿠션 아주 정확하게 성공. 그러면 어떻게든 힘을 써볼 텐데. 그렇죠. 지금 서현민 선수는 뭐 포지션 플레이를 아주 잘해서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라인 좋습니다. 강동국, 강지현 선수가 이렇게 한 점 한 점 잘 해결해 나가고 있기도 하고요. 잘 파고들었고 바로 맞아요. 공이 방해만 안 하면. 오. 방해를 해줘서 맞았군요. 네. 키스가 안 났으면 넘어갈 것 같기도 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 2점짜리 이렇게 행운의 득점으로 들어가면
미안하면서도 너무 기분 좋을 텐데. 이것이 또 분위기 반전의 어떤 현상을 만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최혜미 선수에게 뒤로 돌려치기. 씩씩하게 쳐볼 만한 공이 왔어요. 포쿠션 겨냥했고요. 라인 괜찮습니다. 아, 최혜미 선수 어제는 무득점, 오늘은 드디어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단은 하나 숙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하죠.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하면 뭐 두 번째 걸음부터는 편해지죠. 네. 쳐야 되는데, 하나라도 득점을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의 짐을 벗어낼 수 있어서 좀 다행스러운 공격이었어요. 되돌아오기 공격을 시도합니다. 아, 초반 분리각이 좀 컸는데 그냥 투로 맞아버렸고. 뭔가 뱅크샷의 찬스를 준 것 같습니다. 네, 뱅크샷 들어가면 마무리인데 또 강동궁 선수의 차례입니다. 이 정도면 선수 입장에서 득점 성공률이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 높지 않은 난이도이기 때문에 네. 70% 이상의 확률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처리하면서 강동구 선수가 두 점 해치웁니다. 이렇게 해서 5이닝 만에 4세트가 마무리됐네요. 스코어는 5대 9.